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는 일하고 싶다, 도와달라며 청와대 제동에 대응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보와 민생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간접적으로 맞불렀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인수위원회 첫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라며 빈틈없는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현 정부에 추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 정부가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뭐안 들어주면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제동을 건데 대해선 윤 당선인 대신 참모들이 나섰습니다.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의 9.19 군사 합의 위반 발언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군사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해상 완충 구역은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황해도 초도까지 135km 구간인데 발사 지점은 그보다 북쪽인 평안남도 숙천 일대라는 겁니다. 당선인 측은 북한 발사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한다는 합의 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